죄송하지만 아하. 제가 그날은 부모님들과 제주도에 약하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야, 배짱. 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무슨 의도지? 무슨 의도지? 약간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일주일 후에 시간 낼 수는 있었는데 당연히 낼 수 있었죠. 일주일에 한 3, 4일 촬영하던 스케줄이었거든요. 제대로 한방 맞았네. 네. 제가 한번 훅을 확 맞고 나서 맞았어. 아, 이건 튕기는 거야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알겠다고 편한 시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로 잡아가지고 첫 만남을 처음 만나보니까 인상이 어떠셨어요? 첫 인상은 When I first saw you, I said, oh, 제가 속해 있는 내가 이 촬영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이렇게 남자 배우들이잖아요. 네. 같이 일하다 보면 남자 연예인들.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보통의 남자 연예인들은 이렇게 좀 왕자병 같은 게 좀, 특히 배우들은 좀 있어요. 아, 저희들도 뭐. 그쵸. 저희도 왕자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왕자병이 아니고 왕병이 있어요. 배우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음료수 좀 갈아줘요. 우리가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하다 갖다 놓고요. 그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시진 않으시니까. 옷 안 보여요? 아니, 이분이 정말. 아니, 옷 안 보여요? 이만큼 화려한 옷이 어딨어요? 아, 또 한지 씨가 우리를 잘 모르시는데. 네.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는데. 아, 그래서 이런 남자분들만 보다가.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네. 우리 같은 네. 사람을 보다가. 네. 보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방문을 딱 열고, 룸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하. You, 안경을 딱 쓰고 무채색 그냥 수수한 코트를 딱 입고 머리는 약간 방곱슬에다가 근데 약간 단정하게 미소 넘기고 입을 앙 다문 모습이 되게 이렇게 좀 단아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수수하고 편안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통화한 그 느낌 그대로. 그래서 그 느낌 첫인상부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시간 반 동안은 둘 다 귀가 빨개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해. 통화로는 그렇게 말을 잘하다가 귀가 빨개질 정도로 좀 쑥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종업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음악이라도 틀어드릴까요? 그러면서 플레이어를 갖다가 음악을 눌러주고 갈 정도로 이게 둘이 좀 어색하고 귀 빨개져가지고 앉아있었죠. 이야. 네, 근데 대시도 먼저 하셨다면서요. 아. 제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못 참거든요. 한 1년 정도 좀 다가가는 시점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우리 관계가 지금 사귀는 것 같은데 뭔가 방점을 찍어야겠다. 우리 딱 사귀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반지를 하나 선물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여자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춘을 하는 여자가 더 괜찮지 않나요? 반지를 해달라고요? 우리 반지, 네가 해라. 제가 그래서 반지를 하나 선물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실가락지를 하나 골라놨어. 그 브랜드에 가서 그 사이즈에 그걸 좀 사줘. 그래가지고 가서 사서 저한테 이제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네. 같이 이제 만나게 되었죠. 이야. 확실하게. 그럼 저 서로 커플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근데 따로... 저만 받았어요. 여자가 받는 게 상징적이니까요. 남자들은 반지 귀찮아서 잘 안 끼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설마 나는군요. 결혼도 먼저 하자고 하셨어요? 아, 그 사실은 네. 결혼을 먼저 이제 하기로 양가가 다 합의가 돼서 이제 물밑 작업을 이제 조용히 하고 있을 때 이제 누나 두 명이 미국에 사세요. 시애틀에서 살고 계시는데 누나들한테 인사하러 가자 해가지고 오빠랑 저랑 시애틀로 같이 가서 누나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네. 며칠 동안 같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시내에 잠깐 나가자는 거예요. 네. 같이 둘만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시간 보내고 네. 그랬거든요. 대화 나누고.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디저트를 먹을 때가 됐어요.
거기 맨 아래 오늘의 셰프의 디저트가 추천.